정신이야?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마음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봉 팀장은 뭐라 그래? 이유가 뭐야 대체? 계속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본부장, 자넨 요새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원산지 허위기재한 사건도 제대로 못 막아서 기어이 나까지 나서게 만들더니 밑에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다 된 바삐 재뿌리게 그냥 두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개미구멍만한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입이 닳게 일렀는데 계속 이따위로 일처리할 거면은 내 자리 물려받을 생각하지도 말게. 반대를 하고 나선 이유가 뭔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강영훈 다시 설득해서 데려와. 끝까지 후계자 자리 지키고 싶으면. 네, 사장님. 제일 찝찝한 거 명문일보 남 기자 사건이야. 남 기자가 그렇게 사고를 한 거 하나없는 때문이잖아. 동훈 씨 사고가 분명히 하나없는 때문이라 그랬어.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만이라도 이유를 말해봐요. 나 봐요, 영 씨. 팀장님. 얘기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다들 저 때문에 난리죠. 팀장님만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건 내가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푹 쉬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